JTBC가 20대 대선 개표 방송에 박정희 전 대통령 AI를 등장시켜 인터뷰하자 패널로 출연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현장에서 이를 비판했다. 제이티비씨는 9일 오후 개표 방송의 한 코너에서 CG로 표현된 박정희, 김영삼, 노무현,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. 앵커는 현장에서 CG로 표현된 전 대통령의 AI 음성을 합성한 그래픽 화면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눴다.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보여주며 그의 경제 성과에 대해 조명하며 인터뷰를 이어갔다. 해당 인터뷰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고 패널로 출연한 장혜영 의원은 개표 방송에 대한 노력은 감사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이런 방식으로 공과 과를 나눠 소개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. 제이티비씨 측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외면한 걸 예리하게 지적한 장혜원 의원의 진행자인 노대영 앵커는 공과 과를 같이 짚는데 오늘은 비전을 이야기하다 보니 경제 이야기를 짚어봤다고 설명했다. 황남경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